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스 리스펜타 정풍 소장입니다. 오늘은 좀 즐거운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. 여행용품인데요. 여행용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여행용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바로 여행하면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또 잘 다녀온 것 같지 않습니까? 바로 코골이 매너가드. 이걸 딱 입에 물고 자면 숨소리가 이렇게 나다가 이 정도로 바뀝니다. 대박인 거죠. 근데 왜 이게 뭐 매직이야? 마술이야? 아닙니다.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여행 가서는 되게 피곤하죠. 거기다 한잔 하죠. 그러면 평소 코 안 골던 사람도 곱니다. 왜? 턱이 뒤로 떨어집니다. 이게 피곤하면 더 깊은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몸의 근육들이 다 이완이 되어 버립니다. 그다음에 한잔까지 하면은 뭐 더 완전히 더 떨어지는 거죠. 하면 혀도 말리고 턱도 떨어지고. 그래서 기도가 꽉 눌려서 숨쉬기가 힘들다, 괴롭다라고 하는 그 아우성이 바로 코골이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고 혀가 말리는 양만큼을 살짝 빼서 이렇게 딱 껴주면 놀랍게도 숨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바뀝니다. 경험해본 사람은 당연히 알겠죠. 바이오가드를 쓰시는 분들은 다 그 경험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안 만들고 심플하게 가장 최소한의 기능만 넣어서 아주 가볍게 쓸 수 있는 용품을 만든 게 바로 코골이 매너가드입니다. 이거는 해본 사람은 당연히 느끼게 될 겁니다. 또 하나가 바로 이갈이 매너가드입니다. 위에다 끼든 아래다 끼든 하나만 껴주면 직접 이를 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지 않아요. 또 하나는 이를 꽉 물고 있으면 여기가 굉장히 피곤합니다. 근육도 피곤하고 턱관절도 피곤하고. 그래서 아침에 입도 안 벌어질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있고 그 힘든 거는 경추까지 문제를 일으키죠. 그러면 목과 어깨도 굳고 자고 있는데 막 이게 막 힘들어. 이를 꽉 물고 이를 빠득빠득 갈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. 그러면 수면의 회복이 제대로 안 되겠죠. 이렇게 간단하게 끼면 그런 문제들을 소리도 잡죠. 이런 근육의 피로도 잡죠.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 그거 사고 싶어요 하나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춰서 만들게 됩니다. 맞춤 재장기라는 거죠. 그래서 한 번은 방문해야 됩니다. 이거는 정밀하게 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방문하셔도 제작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비용도 기존의 바이오가드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여행 가서 또 쓰는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띄잖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보면 너 뭐 했어? 할까봐 이렇게 완전히 투명하게 만든 제품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맞춤 제작을 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셔서 구강을 복제하고 그 위치를 잡아서 완성 후에 집으로 보내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과정도 훨씬 심플하죠. 비용도 훨씬 낮아졌죠. 효과는 내가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상 바이오슬립센터 정풍소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